기원전 69년 3월 초하루였어요. 지난해 알천 언덕에 여섯 부족의 촌장들이 하나 둘 모이기 시작했지요. 촌장들은 이렇게 가끔씩 모여 자신의 부족에 대한 일을 의논하여 결정했어요. 오늘의 모임은 알천 양산촌의 촌장인 알평이 열었지요. 약속한 시간이 되자 촌장들이 모두 모였어요. 이보시오, 알평. 우리를 부른 이유가 무엇이오? 돌산 고허촌 촌장 소벌돌이가 물었어요. 그러게 말이오. 지금은 전쟁이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오. 무산 데스촌 촌장 구레마가 말했지요. 이렇게 하나같이 생각이 없어서야. 정말 모인 까닭을 모른단 말이오. 알평이 혀를 끌끌 차며 말했어요. 그러고는 자세한 얘기를 나누기 위하여 모인 촌장들을 모두 집으로 데려갔지요. 지금 우리 근처에 고구려와 백제라는 나라가 세워져서 나날이 강대해지고 있어. 우리가 이렇듯 아무 생각 없이 지내고 있다가는 두 나라에게 침범당하고 말 것이오. 알평이 의자에 앉자마자 가슴을 치며 말했어요. 잠시 생각에 잠겨있던 촌장들은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당신의 말이 맞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지 않소. 자산 진지촌의 촌장인 지백호가 근심어린 눈빛으로 말하자 금산 가리촌의 촌장 지타가 나섰어요. 방법이 없기는 우리도 고구려와 백제처럼 훌륭한 왕을 세우면 될 게 아니오. 하지만 누가 우리의 왕이 된단 말이오. 영월산 고야촌의 촌장인 호진이 목소리를 높여 말했어요. 호진의 말에 촌장들은 모두 입을 다물었어요. 그들 스스로가 왕이 될 만한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여섯 부족의 촌장들이 저마다 고민에 빠져 있을 때였어요. 남쪽 하늘에서 갑자기 이상한 빛이 솟아올랐어요. 저길 보시오. 지베코의 말에 촌장들은 창문으로 몰려들었어요. 세상에, 이제 저런 빛은 처음 보는구려. 촌장들은 놀란 눈으로 서로를 쳐다보았어요. 저곳에 무슨 일이 있는 모양이오. 어서 가봅시다. 가봅시다. 여섯 부족의 촌장들은 벌떡 일어나 빛이 나는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이상한 빛은 양산 아래에 있는 나정이라는 우물가에서 났어요. 그곳에는 날렵하게 생긴 흰 말이 신비로운 빛을 내뿜으며 절을 하듯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여섯 명의 촌장들은 이 모습이 신기할 따름이었어요. 아무래도 저 말은 보통 말이 아닌 듯 싶소. 태어나서 저렇게 아름다운 말은 처음 보는구려. 저마다 놀라움이 가득한 목소리로 떠들어댔지요. 시끄러운 소리에도 흰 말은 가만히 앉아 한 곳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이때 호기심 많은 가리촌의 지타가 말에게 가까이 다가가며 말했어요. 내가 저 말을 다 봐야겠어. 그 순간 알평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말이 저 자주비다를 향해 절을 하고 있어. 촌장들이 바라보니 알평의 말대로 흰말이 자주비다를 향해 절을 하고 있었어요. 저건 도대체 어떤 동물의 알일까요? 아름다운 빛이 이곳에서 난 것도 그렇고 흰말이 절을 하는 걸로 봐서는 평범한 것 같지는 않소. 촌장들은 알을 살펴보기 위해 좀 더 앞으로 다가갔어요. 그러자
말이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이어 말은 울음소리를 내면서 하늘로 날아올랐죠. 여섯 부족의 촌장들은 멍하니 말을 바라보았습니다. 역시 저 말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었어. 어느새 말은 사람들의 눈에서 멀어졌어요. 빠지지! 그때 무언가 쪼개지는 듯한 소리가 들렸어요. 주변을 살펴보니 자줏빛 알이 조금씩 금이 가고 있었어요. 여섯 부족의 촌장들은 조심스럽게 알을 깨보았어요. 그러자 알 속에서 사내 아이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알에서 사람이 나오다니. 촌장들은 너무 놀라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촌장들은 당황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아이의 아름다운 모습에 마음을 빼앗겼답니다. 일단 이 아이를 깨끗한 물에 씻깁시다. 촌장들은 사내 아이를 동천으로 데리고 가서 목욕을 시켰어요. 목욕을 마치자 아이의 몸에서 환하고 신비로운 빛이 났어요. 오호, 이렇게 아름다운 아이는 처음 보. 호지는 감탄을 하며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숲속의 동물들이 어슬렁거리며 사내 아이 쪽으로 다가왔어요. 그러더니 아이와 촌장들을 둘러싸고는 덩실덩실 춤을 추며 노래를 불렀답니다. 이어 하늘과 땅이 움직이더니 해와 달의 빛이 더욱 밝아졌어요. 이 아이는 하늘에서 내려준 게 틀림없어요. 그러자 지베코가 좋은 생각이 났다는 듯이 자신의 무릎을 손바닥으로 탁 쳤어요. 이 아이를 우리의 왕으로 삼읍시다. 지베코의 말에 여섯 부족의 촌장들은 모두 찬성했어요. 이 하늘에서 우리 부족을 가엾이 여겨 왕을 내려준 게 틀림없어요. 맞소. 이제 우리도 고구려와 백제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소. 아이의 몸에서 빛이 나니 이름을 혁거세로 합시다. 아주 좋은 이름이요. 박처럼 생긴 알에서 태어났으니 성은 박으로 하는 게 어떻겠어? 알평의 말에 모두 좋은 생각이라며 찬성했어요. 부족의 촌장들이 새 왕의 탄생을 기뻐하고 있을 때였어요. 소녀 하나가 허겁지겁 달려왔어요. 큰일 났어요. 우리 마을에 용이 나타났어요. 살펴보니 소녀는 사량리에 사는 아이였어요. 오늘은 이상한 일이 많이 일어나는군. 어서 가봅시다. 지탈 말에 촌장들은 사량리로 달려갔습니다. 소녀의 말대로 사량리의 알령이라는 우물가에서 거대한 용이 날아다니며 울부짖고 있었어요. 저건 용이라고 하기에는 이상하게 생겼군요. 지베코 촌장의 말대로 우물가의 용은 몸은 용이었으나 머리는 닭과 같았어요. 저 용 때문에 다친 사람은 없습니까? 소벌돌이 촌장이 사량리 마을에 사는 노인에게 물었어요. 예, 다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며칠째 이곳에서 울고 있어 사람들이 겁을 먹고 있답니다. 노인의 말이 끝나자 용은 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어요. 어느새 용의 울음소리가 마을 전체를 뒤흔들며 울려 퍼졌어요.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몸을 움츠렸죠.
그때 지타가 용의 옆구리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길 좀 봐요. 용의 옆구리가 조금씩 갈라지더니 그 안에서 아기의 모습이 보였어요. 촌장들은 너무 놀라 입이 쩍 벌어졌지요. 어서 저 아기를 데려옵시다. 저대로 두었다가는 아기가 죽겠소. 촌장들이 아기에게 다가가자 용은 하늘 위로 날아가 버렸죠. 예쁜 여자아이입니다. 구레마 촌장이 아이를 품에 안으며 말했어요. 근데 아이의 입이 조금 이상합니다. 호딩 촌장의 말에 촌장들은 아이를 살펴보았어요. 아이의 얼굴은 무척 예뻤지만 입술이 닭뿌리 같았죠. 잠시 생각에 잠겨있던 소벌돌이 천장이 입을 열었어요. 여기서 가까운 월성 북쪽의 냇물에 목욕을 시킵시다. 달개 부리처럼 생긴 입술이 사라질지도 모르잖소. 촌장들은 소벌돌이 촌장의 생각에 박수를 보냈어요. 이윽고 냇가에 도착한 소벌돌이 촌장은 여자아이를 정성껏 목욕시켰어요. 그러자 신기하게도 아이의 닭뿌리 같던 입술이 바로 떨어졌습니다. 드디어 이 닭뿌리 입술이 떨어졌어. 이야, 이렇게 보니 정말 예쁜 아이로군. 나중에 어른이 되면 여섯 부족의 여인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인이 되겠는걸. 아, 그러면 혀꽃의 왕의 왕비로 삼는 것이 어떻겠소? 그거 좋은 생각이요. 이 아이도 하늘이 우리에게 내려준 것이 틀림없어. 촌장들은 여자아이의 이름을 알령이라고 지었어요. 알령이라는 우물가에서 태어났기 때문이지요. 촌장들은 박혁거세와 알령을 양평 촌장의 집에 모셨어요. 나란히 누워있는 두 아이를 보고 있자니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듯 성스럽고 아름다웠지요. 이분들이 우리의 왕과 왕비가 되실게요. 알평이 말했어요. 귀한 분들을 이런 우치한 곳에 계시게 할 수는 없어. 남산 서쪽 기슭이 볕도 잘 들고 땅의 기운도 좋으니 그곳에 궁궐을 세워 두 분을 정성껏 키웁시다. 그날 이후 여섯 부족의 사람들은 남산 서쪽 기슭에 궁궐을 짓기 시작했어요. 헛거세와 알령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무럭무럭 자랐어요. 그리고 멋진 궁궐도 완성되었어요. 두 아이가 13살이 되는 해에 박혁거세는 왕이 되었고 알령은 왕비가 되었죠. 그러고는 나라 이름을 설아벌이라고 지었답니다. 두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백성을 생각하는 왕과 왕비가 되었죠. 설아벌은 후에 신라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먼 훗날에는 고구려와 백제를 통일하는 강한 나라가 되었답니다.